자, 이제 오류를 제어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검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검출이라는 거는 이제 디텍션을 한다는 거죠. 디텍션. 그러니까 오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디텍션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고, 오류를 정정을 한다는 거는 디텍션하고 수정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수정까지 전부 한다. 그래서 이제 오류 검출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이 패리티 체크 방식.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방법들이다. 자, 그럼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락 구도하고 코드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이 블락 코드는 다시 선형 코드와 스냅 코드로 나눠지고요. 이거는 다시 이제 컨볼루션. 컨볼루션 코드하고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선형 코드는 해밍 코드, 리드 솔로몬 코드, BCH 코드, LDPC 코드 이런 것들이 있고, 스냅 코드는 사이클릭 코드가 있다. 이건 다른 말로 13 보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오류를 이렇게 검출하는 것부터 한번 정정하는 것까지 한번 좀 알아보자. 먼저 요 패리티 체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패리티 검사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패리티 검사, 패리티 체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문자가 있어. 문자가 이게 이제 뭐 K, O, R. 자, 이렇게 이제 자, 아스키가 7비트죠. 7비트인데 마지막에 하나를 이렇게 더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7비트에다가 한 비트를 붙여서 이한 비트가 바로 뭐냐면은 패리티 비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개지.
7개. 그래서 만약에 우수 페리티를 하겠다. 그러면은 송신하고 수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송신 이렇게 보냈을 때 우수로에서 보내면은 수신도 우수로에서 우수가 오면은 에러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1이다. 그러면은 짝수가 되게 하려면 여기 0이 들어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001110이다. 그러면은 짝수가 되게 하려면은 1, 3개, 1, 4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11001. 그러면은 1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그럼 짝수가 되게 하려면 여섯 개. 이런 식으로 뭐 내가 대충 쓰는 거예요. 자, 짝수가 되게 하려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0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뭐 001010 이렇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 둘, 짝수가 되게 하려면 0이. 이게 이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짝수로 받으면은 에러가 아니라고 판정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에러 아니다. 잘 받았다. 이런 거지. 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홀수가 되게 하는 수도 있어. 홀수가 되게. 자, 그래서 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수평 수직 페리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도 짝수가 되게 하려면 하나, 둘. 여기도 짝수가 되게 하려면 하나, 둘, 공. 짝수가 되게 하려면 하나, 둘, 공. 짝수가 되게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공. 여기도 하나, 둘, 공. 여기도 하나, 둘, 공. 여기도 하나, 둘, 여기도 공. 응? 여기도 하나, 둘, 여기도 공. 그지? 여기는 하나, 둘, 여기도 공. 이렇게 들어가. 다 공이 들어가야 되네? 응? 짝수가 되게 하는 거니까.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는 네 개, 여기도 하나, 둘, 둘, 하나, 둘, 여기도 둘, 여기도 둘, 여기도 둘, 어떻게 다 이렇게 됐네? 응? 이해 되시겠어요? 네,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해주는 패리티도 있어.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문자가 되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 블락, 체크, 체렉터라고 얘기할 체렉터. 문자니까. 체렉터.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보내면은 받는 애도 짝수로만 오면은 에러가 아닌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전송되다가 원래 0인데 1로 여기가 에러가 생겼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자, 이게 뭐예요? 홀수가 되어버리지? 에러인지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야.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여기 하나, 둘, 셋, 여기도 1이 돼야 되는데 에러가 생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뭐다? 페리티 체크라고 얘기하는 거야. 페리티 체크. 응? 자, 이제 수평 수직 페리티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에러를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크는 1이고 스페이스는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0과 1의 숫자가 일정하게 돼 있는 그런 방식. 그게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호가 있지. 그래서 전체 다섯 개 중에서 항상 1이 두 개야 돼. 그래서 하나, 둘, 네, 전체가 이제 네 개, 1이 두 개지. 응? 뭐. 1이 두 개지, 뭐. 1이 두 개지. 이해돼요?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도 1이 두 개가 오면은 에러가 아니지. 그런데 이제 1이 두 개가 아니면 에러가 되는 거야. 이런 거를 갖다가 정 마크, 정 스페이스. 그러니까 마크가 1이고 스페이스가 0이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0과 1의 숫자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에러 검출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거기에 보니까 군계수 체크 방식이라고 있지. 그러니까 군계수 체크다. 이건 뭔 얘기일까요? 바로 카운트 하는 거야. 1의 숫자가 몇 개인지 카운트 하는 거야. 카운트해서 카운트한 거를 뒤에다 붙여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받는 애가 뭐야? 1의 숫자가 몇 개라고 된게 오지? 온거 가지고 실제 1의 숫자가 몇 개가 왔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이거를 군계수 체크 방식이다. 그래서 1의 숫자가 뭐 다섯 개다. 그럼 다섯 개가 1 다섯 개하고 2 다섯 개라는 게 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받으면은 1 다섯 개인데 열어보니까 다섯 개가 아니야. 그럼 에러지. 이런 거가 이제 군계수 체크 방식이다. 그 다음에 체크썸 방식이 이제 가장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게 이제 CRC 같은 게, 이게 CRC의 일종, CRC. CRC가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잘 나와.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해줄 거예요. 자, 이거 시험에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오류를 검출하면은 재송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재송 요청을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forward, 그래서 forward error correction이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검출 플러스 정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동통신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위성통신. 여기 이렇게 이런 뭐야? 위성, 이동, 무선, 또뭐 우주. 이런 통신들은 다요 방식이지. 검출하고 정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이었었지? 그러면 여기가 지구란 말이야. 지구에서 정보를 쫙 보내주면 얘가 정보를 받겠지. 근데 에러가 검출이 됐어. 그래서 재송 요청을 하면은 가는데 시간 엄청 걸리지? 그러면 이제 상황 끝이야. 안 돼. 자체적으로 정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얘는 우주 개발에서, 나사에서 나온 그런 코드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 리버스 채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름이 순방향만 있는 채널이다. 그래서 이거를 FEC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정을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들 휴대폰도 기지국에서 전파가 날라오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그거 에러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생겼다면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정정하는 거야. 이게 FEC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FEC. 자, FEC는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ARQ하고 FEC를 비교해 보면은 구성이 얘가 간단하고 얘는 복잡하겠지. 자, 그리고 역방향 채널. 역방향 채널은 얘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는 필요 없지. 역방향. 그 다음에 리던던시라고 얘기하는 추가 용량, 추가 비트가 얘는 필요 없어요. 근데 얘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정을 할수 있는 비트를 또 보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용량 비트는 얘는 필요하다. 자, 그래서 구성은 복잡하고
이거는 필요 없고 용장 비트는 더 써야지 되는 거야. 더 써야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은 어떻습니까? 이건 안 되고 이건 되지. 왜 그래? 얘는 통하지? 근데 데이터 통신은 뭐야? ARQ에서 에러가 검출이 되면은 재송 요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 백워드 에러 커렉션이다. 얘가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ARQ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자, 요번에 이제 그 요것도 이제 두 개가 나눠지지.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불락 내에서 에러 정정이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기억 장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블락 코드의 대표적인 리드 솔로몬 같은 경우는 DTV, 디지털 TV 방송에 쓰이는 거야. 그래서 DTV에 쓰이는 리드 솔로몬 코드를 이 블락 내에서 에러 정정이 되는 거야. 여기가 정보, 여기가 전체, 여기가 용장, 에러 정정을 위한 용장. 자, 그래서 DTV는 이게 얼마냐면은 207 바이트고, 여기가 얼마냐면은 여기가 187 바이트고 여기가 20 바이트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블록 내에서 여기에 에러가 생겼는지 정정할 수 있는 거야. 자, 알겠어요? 네, 이게 리드 솔로몬 코드. 그래서 몇 바이트까지 정정이 되냐 하는 거는 n-k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20을 2로 나누면은 여기서 10바이트까지 쫙 버스트 에러가 생겨도 정정할 수 있어. 10바이트면 80비트야, 80비트. 그게 DTV에 쓰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보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거. 그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옛날 보면은 DVD 같은 것도 있지. DVD도 이제 옛날 보면은 여러분들을 DVD 전에는 또 뭐가 CD라고 또 있었지, CD. CD도 여러분들이 막 그 먼지 같은 거 쌓이고 그러잖아. 그러면 에러가 생기거든요. 그 에러를 정정을 하는 거야. 이런 코드 가지고. 알겠어요? CD 알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거 먼지 같은 거 쌓이면은 나중에 이게 에러 생기겠지? 정정을 하는 거야. 시스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블락이에요, 블락. 그런데 이제 이 난 블락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기억 장치가 있다는 거야. 제일 간단한 거 한번 해보자. 응? 이게 시프트 레지스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들어가면은 자, 하나가 들어가면은 제일 간단한 거 이게 EXOR 게이트. EXOR 게이트가 이렇게 탁탁 해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한 비트가 들어가면은 한 비트가 들어가면은 몇 비트가 돼서 나와? 두 비트가 돼서 나오지? 한 비트가 들어가면은 몇 비트가 나온다? 두 비트 나오지? 두 비트 나오지? 두 비트가 나와. 그래서 이거는 요 한 비트가 들어가면은 두 비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0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0이지, 그지? 0이면은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 여기는 EXO 해봐야 0, EXO 해봐야 0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0 들어갔을 때, 자, 0 들어갔을 때, 자, 이렇게 나오겠지? 0, 0. 그 다음에 이제 1이 들어갔어. 1이 들어가면은 여기 0 가고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와?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1 나오겠지. 여기도 1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0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시프트 레지스터니까. 이렇게 가면서 0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러면 여기 뭐 나오는 거야? 여기는 0 나오고, 여기는 1 나오고. 이해되세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컨볼루션 코드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하나가 이렇게 블락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남블락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게 뭐지? 기억장치. 이게 바로 시프트 레지스터야. 이런 기억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EXOR 게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멀티프레싱. 자, 멀티프레싱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어때? 간단해, 복잡해? 복잡하지. 그래서 얘가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한 만큼 성능은 좋아.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였어? 여러분들 휴대폰에 많이 쓰였던 게, 여러분들 휴대폰 알지? 휴대폰에 많이 쓰였던 게, 이런 코드들이 많이 쓰였어. 휴대폰에. 이동통신. 휴대폰에 그런 걸 많이 썼어.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블락하고 비블락은 무슨 차이가 있다?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다? 없다. 간단하다? 복잡하다. 성능은 좋다. 성능은 별로 뭐안 좋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지? 왜?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잘 성능이 좋거든. 이 뒤에 나온 거야, 얘가 이제 뒤에. 그래서 4G, LTE, A에서는 이걸 쓰잖아, 그지? 3G에서 이거 썼지. 2G에서 이거 썼어. 정리돼. 2G, 3G, 4G. 이게 이동통신에 썼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블락, 남블락 그런 차이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n분의 k, 이게 전체 비트지, 이게 정보 비트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코드 레이시라 그러는 코드 레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코드 레이시 만약에 3분의 1, 2분의 1,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래? 3분의 1은 전체가 3개인데 정보가 하나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뭐라는 거야? 용장. 리던던시 비트라는 거지. 이거는 뭐야? 전체가 2, 정보가 하나. 하나지? 그런 코드레이시라고 얘기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비블락은 기억장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기억하고, 복잡하다. 그렇지만 성능이 좋아서 이동통신에 많이 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되겠고요. 거기 순회 코드는 거기에 사이클릭이라고 좀 써주세요. CRC라고 쓰면 안 돼. CRC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응? 이거는 사이클릭이야, 사이클릭. 사이클릭 코드.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자, 오류 제어를 이렇게, 이건 데이터 통신에 쓰이는 거죠? 이동 통신에는 이 방법을 쓰는 거야.
이건 데이터 통신에 쓰는 거고, 이건 이동 통신에, 무선이나 위성 통신에 이거 쓰는 거다. 종류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나올 만한 거는 CRC, 그 다음에 요 해밍, 이게 여러분들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 종류 같은 것도 잘 구분할 수 있겠지? 종류.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하밍 코드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해밍은 한 비트 에러 정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해밍은 여러 개의 에러 정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비트만 에러 정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비트 에러 정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는 거를 한번 좀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1비트. 1비트만 에러 정정을 할 수 있어. 가능하다. 1비트야. 2비트는 안 돼. 왜 그럴까? 바로 패리티 비트를, 패리티 체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M, 이게 뭐냐면은 패리티 비트야. 그래서 정보, 이게 정보지? 플러스 1. 자, 그래서 패리티 비트하고 정보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ASCII 코드는 7비트잖아요. 7비트. 7비트. 자, 7비트. 자, 7비트를 어떻게 에러 정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는 걸 한번 좀 해볼까? 자, 얘가 ASCII는 7비트야. 해밍 비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통신을 뭐 1000 뭐 100.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지? 일곱을 해밍 비트를 만들려고 해요. 이게 정보야. 정보가 일곱 비트야. 자, 그러면은 패리티는 몇 개가 필요하냐? 패리티는 2에 m. 자, k는 7. m 플러스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m은 자, 뭔가요? 1은 안 되지? 2도 안 되지? 2 하면 여기가 4잖아. 그지? 3은 될까? 3도 안 되지? 4가 돼야 돼. 그래서 이 패리티 비트는 4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게 돼야 안 돼? 돼? 패리티 비트는 4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패리티 비트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4개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전체 비트는 몇 비트가 되겠어? 이거에다가 이거 더하면 11비트가 돼? 전체는 11비트가 돼? 11비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11비트가 된다. 이거 이해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맞춰줄게. 여기를 110010 일곱 개지? 자, 이거 한번 해밍코드 만들어 보자. 해밍코드를 만들어 보자. 아, 여기 자릿수를 1,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LSB. 여기가 LSB야. LSB가 가장 그 가중치가 작은 걸 LSB라 그러지? 그래서 어디를 LSB로 잡을 건가는 뭐 내가 여기를 LSB로 잡아도 돼. 근데 책에는 여기를 가장 작은 걸로 잡았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 어떻게 이 해밍을 집어넣는 위치는요. 바로 네 개를 집어넣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집어넣는 위치는 2의 제로, 2의 1, 2의 2, 2의 3. 여기다 해밍 집어넣는 위치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야? 1이지? 이거 뭐야? 2, 4, 8. 그러면 이제 전체 11개니까 여기를 1번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해밍이 들어가는 위치는 패리티 비트가 들어가는 위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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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패리티 비트가 들어가는 위치야. 패리티 비트가 들어가는 위치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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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무슨 페리티로 할 거냐? 우스 페리티로 할 거다. 우스 페리티로 할 거다.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잘 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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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1의 개수가 뭐가 되게 해야 돼? 짝수가 되게 해야 되지. 1의 개수 쉬어봐. 하나, 둘. 짝수 맞아? 여기 뭐 넣어야 돼? 0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페리티. 아까 얘기했잖아. 홀수 짝수. 지금 뭐가 되게? 짝수가 되게 하자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썼지? 얘는 이렇게 하나씩 걷는 게 아니라 두개 쓰고 두칸 띄고 두개 쓰고 두칸 띄고 이렇게 이게 또 짝수가 되게 하는 거야. 응? 자, 쉬어볼래? 1의 숫자 쉬어봐. 하나, 둘, 셋. 뭐가 되게 해야 돼? 짝수가 되게 해야 되니까 여기는 1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들어. 4잖아, 4. 그러니까 얘는 4개 쓰고, 4개 쓰고, 4개 띄고, 이거야, 이거. 알겠어? 그러면 여기 쉬어봐,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없으니까, 하나, 둘, 짝수니까, 여기는 0. 됐어요? 자, 마지막에 요거는 뭘 넣냐면은 8이지. 8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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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알겠어? 8개 쓰고 8개 띄고 8개 쓰고. 그런데 여기는 이미 끝났잖아. 그렇지? 끝났으니까 1의 숫자만 쉬어 봐. 두 개지. 여기 0 쓰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해밍 코드를 만든 거야. 해밍 코드 만드는 방법 되게 쉽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해밍 코드가 완성이 된 거야.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 프린트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일이 있는, 일이 있는, 일이 있는 위치가 11이 있지. 일이 있는 위치가 10 있고, 일이 있는 위치가 6이 있고, 일이 있는 위치가 5 있어? 여기 5 있잖아. 6 있고, 10, 11. 여기도 있다. 2도 있네. 그지? 자, 일이 있는 위치. 여기서 잘 봐야 돼. 일이 있는 위치가 얘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지. 내가 지금 이걸 모르잖아. 이게 모르니까 이걸 채우려고 그러는데 왜 여기다가 쓰냐고. 안 써. 이거 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럼 한번 이런 방법으로도 여기 칸 채울 수 있다. 한번 칸 채워볼게. 이게 이제 이진수로 바꾸면은 1, 2, 4, 8만 알으면 되지. 11 만들려면 이거, 요거, 요거. 그러면은 11이지. 10 만들려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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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10이지. 6 만들려면은 요거, 요거. 이렇게 되면 6이지. 5 만들려면은, 이거, 이거 하면 5지. 됐어? 이 이진수로 바꿔서 이거를 EXO화 하는 거야. 그러면 짝, 0. 짝, 0. 짝, 뭐야 이거? 홀수니까 1, 짝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0010이 들어가는 거야. 자, 0010이 들어간다. 0010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기에 0. 여기에 뭐가 들어가? 0. 여기 뭐가 들어가? 1. 여기 뭐가 들어가? 0. 그럼 아까랑 똑같지? 이해돼? 어떤 방법이 더 빨라? 이게 더 빠르지? 빠른 방법으로 쓰는 게 좋지. 이걸로 하고 싶어? 이걸로 해. 이걸로 하고 싶어? 난 이게 빠르더라고. 빠른 방법으로 만들면 돼. 이제 만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만든 게 있잖아. 오류정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송이 된 거야. 이게 이제 전송로에서 이제 노이즈가 때렸어요. 노이즈가 때렸더니 얘가 어떻게 이제 수신하는 애한테 들어왔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를 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그려야 돼. 여기 이제 11번, 10번, 9번, 8번, 7번, 5번, 4개 만들어야지 이제. 4번, 3번, 2번, 1번. 자, 그럼 여기 0, 5, 0, 1, 0, 0, 1, 1, 0, 0, 0, 1. 여기가 에러가 생겼어. 그래서 여기 1이 아니고 뭐로 수신됐냐면은 0으로 수신됐다고 한번 보자. 이것 때문에. 되겠어? 원래 여기 뭐로 수신돼야 되는 거야? 1로 수신돼야지. 에러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이거를 검출하는 방법 두 가지 얘기할게. 제일 빠른 거는 신드롬을 이용하는 거야. 신드롬을 이용하는 거는 페리티 비트가
신드롬을 이용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한번 아까 봐봐 페리트 어떻게 넣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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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었던 거 기억나? 페리티 그러면 여기서 우수가 되는지 봐. 1의 숫자가 하나. 어? 1의 숫자 하나네? 에라지. 삑 하고 불 들어오는 거야. 삑 하고 불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 불 딱 켜지는 거야. 삑 하고. 여기 문제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00000. 에라 없어. 그지? 문제 있을 때 불 들어오는 거야. 이게 지금 삑 하고 불 들어왔어. 두 번째는 얘는 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두 개. 두 개 쓰고, 두 개 띄고, 두 개 쓰고, 이거 이해돼? 그렇게 되면은 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만 보는 거야. 1의 숫자 하나, 둘, 셋, 불 들어와, 안 들어와? 불 들어와. 삑! 하고 불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불 들어오는지 볼래? 여기 4지. 네 개 쓰고, 아까 네 개,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불 들어오는지 봐. 1의 숫자 두 개니까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얘, 여기서 이제 8개지? 8개, 쫙 까고 쫙 8개. 근데 불이 들어오네. 1의 숫자가 하나니까. 삑! 하고 불 들어와. 그러면 1, 2, 4, 8이니까 이거 얼마야? 예, 11번. 11번째 에라. 바로 검출했지? 검출했지? 검출했으니까 여기는 나트 게이트를 쓰는 거야. 나트 게이트. 알겠어? 나트 게이트를 써요. 나트 게이트를 씁니다. 나트 게이트를 써요. 이게 에라인지 찾았어? 일단 이제 나트 게이트 쓰면은 이거 0, 1로 이렇게 정정이 되는 거지? 이게 해밍 코드야. 그런데 요 에러 찾는 방법도 아까 같은 방법. 1이 있는 거 써봐. 10, 6, 5, 2, 그지? 이걸 이진수로 바꾸면은 8, 4, 1이 이게 1, 1. 6은? 5는? 2는? 이거지? EXO 하면은, 자, 딱 1, 딱 0, 딱 1. 네. 16, 5, 2. 자, 16, 5, 2. 이거 2 맞아? 이거는 5, 2. 이거는 6. 10은 이거지. 맞아요? 불 들어와, 안 들어와? 1의 숫자가 하나니까 똑같아? 빠른 방법으로 하라고. 해밍코드 자신 있어? 그래서 쉬운 문제 낼 때는 이 정도 낸다. 개수 정도 찾아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써놓고서는 몇 번째 에라 생겼는지 물어봐. 그러면은 몇 번째 에라 생겼다. 찾을 수 있을까?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봐. 내가 문제를 낼게. 여기서 자, 몇 번째 에라 생겼어? 다섯 번째 에라 생겼지? 어? 이거 보니까 다섯 번째 생겼지? 맞아? 근데 이걸 안 보고 문제를 내야지. 그치? 자, 몇 번째 에라 생겼는지 이제 찾아봐. 이렇게 내는. 되겠어? 몇 번째 에라 생겼어? 이제 계산해 보자. 먼저, 신드롬으로 한번 빨리 해볼까? 자. 자, 여기에 우스페리티라고 한다면, 자, 1의 숫자가 하나지. 하나지. 삑. 불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불 끼고 이래 숫자 쉬어봐. 하나, 둘, 셋, 넷. 불 안 들어와. 그지? 그 다음에 4. 4개지? 띄고, 4개 띄고, 4개니까. 이래 숫자 몇 개? 불 들어와.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 8개 쫙 가는데 없으니까 안 써야지. 이래 숫자 몇 개야? 불 안 들어와. 그지? 그러면은 1, 2, 4, 5. 에라 생긴 거 바로 찾잖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1로 해주세요. 1로 할 수도 있어. 1 있는 거 줘봐. 11, 10, 6, 2. 1이 있는 거잖아. 11, 10, 6, 2. 맞아? 이걸 이제 8, 4, 1 코드로 바꾸면 10을 만들려면 1, 2, 4, 8이니까 1, 1, 10 끝났어? 11이니까 1, 11 끝났어. 그지? 10은? 6은? 2는? 자, 이거를 EXO 하는 거야? 자, 딱, 공. 그지? 맞아? 1에게 솔수, 삑. 1에게 수, 짝수. 하나, 둘, 셋, 넷. 짝수, 공. 1에게 솔수, 삑. 어떻게, 해명은 자신 있어요? 할 수 있지. 어떻게 문제를 해도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번호는 나는 여기를 LSB로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냈는데 어떤 친구는 여기를 LSB로 잡는 친구도 있어. 상관없어, 그거는. 응? 알겠어? 여기를 LSB로 잡은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1번으로 해야 되겠지. 응? 이해되죠? LSB는 출제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자, 이제 해밍은 이제 뭐가 나와도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비트만 에라 정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비트가 되면은 패리티가 검출을 못 하잖아. 에라 정정을 못 하는 거야. 한 비트만 에라 정정을 할 수가 있다. 아니, 에라 정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밍 코드. 그래서 해밍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해밍 디스턴스가 뭔지를 물어봐. 해밍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호, 이진부호를 비교했을 때 대응되는 비트값이 일치되지 않는 게 해밍 디스턴스야. 예를 들어서 10000 8개 한번 써볼까? 요거와 0001, 0001. 자, 이거 해밍 디스턴스가 얼마냐? 그러면은 일치되지 않는 게 하나, 둘, 맞아요? 일치되지 않는 거 몇 개야? 두 개지? 해밍 디스턴스 2라 그러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해밍 디스턴스가 몇 개? 세 개지. 응? 해밍 디스턴스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부호가 일치하지 않는 비트 몇 개 있느냐. 이게 해밍 디스턴스.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밍 웨이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해밍 무게라는 거는 1의 숫자가 몇 개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1의 숫자가 얘는 하나, 둘. 1의 숫자가 해밍 웨이트라 그래. 무게. 요거는 얼마지? 1의 숫자가 하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1이 되네. 알겠어? 해밍 거리는 두 개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는 비트. 해밍 웨이트. 1의 숫자.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해밍 디스턴스와 해밍 웨이트. 자, 해밍 코드의 해밍 디스턴스는 얼마냐? 3이다. 3이다. 왜 3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바로
오류, 검출은 이건데, 오류, 정정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 비트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3이 돼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해밍 코드의 해밍 디스턴스를 얼마다? 3. 그래서 한 비트가 에러 정정이 되는 거야. 됐지? 요 논리 이해돼? 그래서 요 공식도 좀 알아줘야 돼. 이거는 검출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정정할 수 있는 거다. 자, 해밍은 해밍 디스턴스가 3이기 때문에 한 비트 정정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면은 되겠지. 그래서 이 해밍 디스턴스 값이 커지면 오류 정정할 수 있는 이것도 커지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요, 뭐, 예를 들어서 6개를 하고 싶어. 6개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13이 되면 되겠지. 어? 13이 되면 되겠지? 13 빼기 1은 12. 나누면 6 딱 되잖아. 그지? 정리해? 그래서 이거 뭐, 이건 뭐야? 이 비트. 이게 다른 게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그린 것처럼 최소간 거리 3. 최소간 거리가 3이기 때문에 한 비트 오류가 생길지라도 인접부로 옮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최소간 디민 미니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런지 한번 볼래? 하나, 지금 몇 비트를 썼어요? 둘, 다섯 비트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에 01, 01, 01, 01, 01, 01. 그 다음에 11110, 11110. 그 다음에 10101, 10101. 자, 그럼 요 해밍 거리는 얼마일까? 얼마야, 이거? 3이지? 여기 해밍 거리는 얼마야? 일치하지 않는 것만 쉬어. 얼마? 3. 여기 일치하지 않는 거 써봐. 3. 여기 3. 맞아요?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일치하지 않는 거는? 4. 맞아? 여기 일치하지 않는 거 얼마야? 4 맞네. 그지? 그러면 요 미니 3이지? 3이지? 아니, 3이잖아. 최소가. 4는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min이 뭐다? 미니멈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오류 정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자, 여러분들 봅시다. 내가요. 잘 들어. 이걸 보냈는데요. 이걸 내가 보냈는데요. 받은 애가요. 00001로 받았어. 1로 받았어. 자, 한 비트 에러 정정 됐어 안 됐어? 됐지. 아니, 저 하나 지금 여기 에러 생긴 거지? 에러 생긴 건데. 자, 얘랑 한번 비교. 이렇게 이게 생기면은 받는 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이게 뭐, 하나, 둘, 네 개 중에서 어디로? 어디로? 정정을 하겠어. 네 개 중에서. 해밍 디스턴스가 제일 작은 걸로 정정하겠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해밍 디스턴스가 얼마니? 요거, 요거는 해밍 디스턴스가 1이지? 요거, 요거는 해밍 디스턴스가 얼마야? 응? 이지? 아, 여기 다르잖아. 요거, 요거는 해밍 디스턴스가 얼마야?
어? 다 다르잖아. 그지? 요거, 요거 해밍턴선수가 얼마야? 응? 2야? 2 맞아? 그럼 제일 작은 건 뭐야? 이거지? 이걸로 정정하는 거야. 정이 돼야 돼. 되지? 그래서 정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 너 이거를 잘못 보냈구나 해서 얘가, 아, 너 임마 00000이야. 너는 없어. 너 이거 잘못 보낸 거야. 이렇게 정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아니, 이렇게 받으면은 네 개밖에 없었잖아, 보내는 게. 네 개 중에 하나로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만들 거야? 아니잖아. 이거 해밍턴선수가 제일 크잖아. 제일 작은 걸로 만들어야지.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류 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제 해밍은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다. 아주 쉬운 문제는 해밍 몇 비트 써야 되냐? 요 정도 문제. 두 번째는 하나 에라 생긴 위치 찾아봐. 이런 거. 세 번째는 이제 해밍 디스턴스에 관계된 거. 요 세 가지가 다야. 정리되지? 자, 이제 이거 이해돼? 자, 그래서 이게 최소 거리라는 의미가 있지. 미니멈. 최소 디스턴스 거리. 자, 다시 하자. 해밍 디스턴스.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1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는, 두 비트가 일치하지 않는, 0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는 그 개수 얘기하는 거야. 자, 해밍 코드는 정리하자. 해밍 디스턴스가 얼마다? 3인 코드다. 그래서 에라 정정을 몇 비트까지 할 수 있다? 에라 정정을 dmin 1, 3 빼기 1, 그래서 한 비트 에라 정정이 되는 거야. 정리 되겠어? 해밍 코드는 해밍 디스턴스가 얼마라고? 3이야. 이게 3이기 때문에 한 비트만이 가능한 거야. 이해되지? 해밍 코드는 요 정도 하면은 뭐 뭐가 나와도 다 맞출 거야. 자, 해밍 이해됐지? 그 다음에 체크섬의 일종인 CRC 한번 보자. 자, 이제 CRC. 사이클릭 리던던시 코 체크. 그래서 CRC야.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 CRC. 자, 요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이거는 자 K를 한번 보내고 싶어. 응? 코리아 할 때 K. 자, 걔가 이제 아스키 코드로 100101. 100101. 자, 7비트지? 100101. 자, 요거를 이제 CRC로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요 자리가, 요거야. 요 자리가, 뭐,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이거, 요 자리가 이거, 요 자리가 이거, 요 자리가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 생성 부분은 x6, x3, x1. 자, 요게 나오나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T라고 그러자. 자, 그러면은 이제 생성 다항식이 있어.
송신과 수신이 서로 약속한 생성 다항식이 있어. 송신하고요, 수신이 서로 약속한 생성 다항식이 있어. 생성 다항식, 그 생성 다항식. 그게 거기서는 6431, 6431. X6. X431. 이거는 이제 송신 수신이 서로 약속한 거야. 송신과 수신이. 자, 그러면은 이제 송신은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야. 자, 요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 이해를 해야 돼. 얘가 여기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서로 약속된 생성다항식의 최고차항을 곱해봐. 여기다가 최고차항 알바 x 몇 승? x승 곱하면 얘는 어디로 가? x 7 x 8 이해돼? x 9 x 12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만 여기를 뭐라 그러냐? 사이클릭 리던던시 책 요거를 채워 가지고 얘한테 보내 주는 거야. 알겠니? 요거 어떻게 채우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어떻게 채우냐면은 자, 이거 있지? 이거를 생성다항식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 나눠서 나머지를 채워주는 거야. 나머지를 채우는 거야. 알겠지? 나눠서 뭘 채운다고요? 나머지를 채워주는 거야. 그러면 나눠보세요. 그래 나눠줄게. 그러면 생성다항식이 X에 6, X에 4, X에 3, 1, 나누기, 그 다음 요거지? X에 12, X 9, X 8, X 7. 아무튼 뭐가 잘못된 것 같다. 6이니까 여기가 6승이고 여기가 7승, 그지? 여기는 9 맞지? 12 이렇게 돼. 응? 미안해. 그래서 여기가 7, 6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근데 이 나누기는 뭐 사람이 하는 거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는 자리 이동만 시키면 된다, 그냥. 그지? 굉장히 빨라. 자, 한번 해보자. 자, 나머지가, 이게 목이고, 여기가 나머지지? 나머지를 여기다 붙인다는 거야. 한번 나머지 한번 해보자. 요거부터 없애야 되니까. 모듈로 나누기는 쉬워요. 6승 하면은 X에 12. 요거 하면은 X에 10. 요거 하면은 X에 9. 요거 하면 X에 6. 자, 다 없어져, 다 없어져. 그치? 9도 없어지네. 응? 자, 다시. 6, 6, 12. 4, 6, 10. 3, 6, 9. 이해돼? 그럼 남는 것만 써주세요. 이런 얘기지.
남는 거 뭐예요? x에 10, 요건 남고. 그 다음에 뭐야? x에 7. 이거 남죠? 나머지 다 지워졌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 여기다 붙이냐? 말도 안 되잖아. 왜냐하면 10승이 여기 이미 10승 여기 자리인데 이 꽁무니에 붙여줘야 되잖아. 계속 나눠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것도 이거 잡으러 가자. 그러면은 x에 요거니까 4.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x에 10. x에 8. x에 7. x에 4. 자, 그러면 또 같은 거는 날리자. 자, 같은 거를 날렸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남는 것만 써주세요. 8 남고 4 남고, 그지? 이거 아직 나머지 아니야. 나눌 수 있어. 이걸 내주면은 8. 요거 하면은 6. 5. 돼요? 자, 또 지우고. 이거 남는 거 없네? 이거 뭐 지울 거 하나밖에 없네. 이제 그러면 6, 5, 4, 2. 6, 5, 4, 2.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얘가 6승이면 이미 얘 있는 자리하고 겹치잖아. 그러니까 또 1 해주면은 6, 4, 6, 4, 3, 1.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이제 끝났을 것 같아. 그지? 없어지고. 잘 봐봐. 여기, 요거, 5승, 3승, 제곱되어 있다. 그지? 이렇게 대한대. 되지? 요게 바로 뭐냐. 이게 CRC야, CRC. CRC. 아, 그래서 CRC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럼 뭐야? 5, 3, 2, 1.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야. 자, 거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이해되겠어요? 자, 보내면 어떻게 에러 검출하는 건지 한번 봐봐. 약속된 생성 당식이 있죠. 이거를 나누는 거야. 여기서도 이 약속된 생성 당식으로 요 온 거를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은 에러가 없는 거고. 알겠어요?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 안 됐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해볼까? 자, 한번 해보는 거야. 생성 당식이 6 4 3 1. 그 생성 당식이지? 요거. 그 다음에 온 거는 12976. 9 7 6 5321. 5321. 알겠어요? 요거는 CRC로 온 거야. 자, 여기서 이게 먹이고 여기가 나머지지. 이 나머지가 이렇게 돼야지 에러가 안 생겼다고 판정하는 거야. 0이 아니면 에러가 생긴 거야. 자, 한번 또 나누자. 그러면은 6. 그러면은 x에
요거 요거 하면은 10. 이거 사람은 좀 시간 걸리지만 컴퓨터는 뭐 이거 뭐 순간이야, 순간. 응? 9. 6. 자. 그러면은 모듈로 나누기니까 9 없어지고 6 없어지고 남는 거 맞아요. 자, 또 맞아요? 그러면 에라 없습니다. 에라 발생 안 됐다. 감이 와? 그래서 AR 교육 요청 안 하는 거야. 잘 받았어. 오케이. 에라 없어. 근데 이 나머지가 만약에 이상한 게 나오면은 에라가 생길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해서 에라를 검출하는 거야. 이건 검출하는 거야. 검출. 에라가 생겼다. 다시 보내줘. 이거지? ARQ. 다시 보내줘. ARQ. 자, 그래서 CRC 코드는 아까도 얘기했어. 체크섬, 체크섬 방식의 일종이야. 아, 여러분들이 TCP/IP에서 TCP/UDP가요, 체크섬이라는 것 통해서 에러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 인터넷에서. 얘하고는 좀 달라. 시험은 여러분들 요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에라인지 아닌지 따져라. 에라다. 아니다. 되겠어? 정정하는 거야? 아니지. 시스템. 여기가 아주 중요한 그거야. 요거 왜곱해, 이거 왜곱하는 거지? CRC 자리 만들려고. CRC 자리 만들려고 생성 당식의 최고차항을 곱해주는 거야. 이거, 이 뒤에다 CRC 못 붙이잖아. 그러니까 너 앞으로 가! 하고 쫙 밀어버리는 거야. 쫙 밀어버리는 거야. 곱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안 까먹으면은 이건 틀릴 일이 없어. 근데 이걸 안 곱하고 막 나눠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요거 주의해라. 곱하고 나눠. 곱하고 나눴을 때 나머지가 CRC야. 수신하는 애는 뭐야? 이렇게 온 거를 다시 생성 방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으면 에라 없는 거야. 알겠지? 나머지가 있으면 에라 있는 거야.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야. 이거를 컴퓨터는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러면 CRC도 이제 충분히 이해했다. 아, 해밍, CRC,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암기해 줄 만한 생성 방식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예. ITOT. 이게 국제 전신전환 자문위원회인데요. 이름표를 바꿔 달았어요. 국제 전기통신 연합의 그 T. 이게 전신 전화야. 텔레폰. ITU는 뭔지 알지?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약자지. 이름표를 이렇게 바꿔 달았어. 그래서 ITU-T에서 예, CRC-16 생성 방식 쓰라고 권고한 게 바로 뭐냐면은 X에 16, X에 12, X에 5, 1. 이거 하나만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16, 12, 5, 1. 오케이? 이걸로 생성 방식 쓰세요. 되겠어? 됐지? 이거 쓰라고 권고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거 16, 12, 5, 1. 응? 이것만 외우면 된다. 나머지 외우지 마. 필요 없어. 하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에라 검출도, 에라 정정도,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 했어. 이 정도만 잘하면 돼. 응? 자.